멋있다, 멋있어. 와. 전매기의 보드 아니네요. 상당합니다. 뺨에 이렇게 줄을. 네, 삼촌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녀석을 해볼 것인가. 핫토이 12인치 피규어를 가져와 봤는데요. 외국에서는 다시 이 마블뽕이 지금 차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녀석들 때문이죠. 완다 비전에 나왔던 스칼렛 위치를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11호 버전. 아, 그래요. 사실 이거 구입을 해놓고 언제 하나 했는데 이제 완다비전이 9화를 마지막으로 이제 끝나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촬영하는 이 시점은 완결이 나지 않아서 마무리되는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하지만 아마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줄거리든 VPN 우회로든 뭐 이렇게 보신 분들은 근질근질 하실 겁니다. 막 이 댓글 막 쓰실 것 같습니다. 혹시나 스포일러를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이 영상은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나도 지금 모르니까 뭐 어떤 내용인지. 하지만 댓글은 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댓글 쓰시는 분들은 뭐 마음껏 토론을 한번 해보자고요. 미래의 나는 어떻게 완다비전의 줄거리를 알고 있을지 궁금하면서 그 주인공 완다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핫토이 12인치 피규어 중에 완다, 이 스칼렛 위치는 두 개밖에 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에이지 오브 울트론 버전과 11호 버전이 나왔고 그 이후에 인피니티 워 버전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고 뒤에 엔드게임 버전이 나올 줄 알았는데도 안 나오고 하면서 이 친구가 오히려 계속해서 가격이 막 상승되고 있습니다. 한참 올랐을 때보다는 많이 저렴해지기는 했는데 저렴하다고 해도 저 역시 중고장터에서 매복을 오랫동안 하다가 30만 원 후반대에 구입을 했었고요. 이때 안 보여드리면 또 언제 보여드리나 하면서 네, 한번 꺼내봤습니다. 저도 너무 궁금해하는 제품이고 그때 중고 받았을 때 상태 확인 외에는 열어본 적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진짜 오랜만에 보는 박스입니다. 11워의 이 박스. 호크아이와 이렇게 있었고 여기 블랙팬서 있었고 아이언맨 마크 46이 보이고 여기 아 비전. 네. 아무튼 이렇게 박스 아트로 나고 있고요. 이렇게 위아래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으면 팀 캡틴, 그리고 여기가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친구들은 네, 팀 아이언맨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스칼렛 위치 완다 막시보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너무나 아름답다. 엘리자베스 올스는 올쏘. 똑같습니다. 싱크로율이 좋아요.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일단은 뭐 머릿결 관리도 꽤나 잘 되어 있는 양품을 받았고 이런 머리 컬도 너무 좋지만 올슨이랑 너무 많이 닮은 느낌이 사실 있죠. 살짝 있는 이런 점까지도 표현이 너무 잘 되어 있고요. 이런 옷들도 안에 이렇게 코르셋 느낌의 이너와 아우터가 잘 되어 있습니다. 구겨지는 이런 부분들 와이어가 실제로 들어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약간의 형태를 바꿔줄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장갑을 낀 부분들, 반지가 들어있는 이런 디테일까지 너무나 좋습니다. 목 아래로 쇄골 라인들까지도 너무나 예쁘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바지 또한 이렇게 가죽 바지 느낌을 굉장히 잘 내주고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은 혹시나 약간의 뭐 으스러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친구는 지금 네, 굉장히 상태는 좋은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최근에 보여드렸던 여자 피규어들 보면은 네뷸라도 그랬고 가모라도 그랬고 이 부분이 부츠가 되어 있으면 통짜여서 사실 아쉬웠는데 이 친구는 어떻습니까? 보면은 진짜 통짜 같지만 통이 아니고 네, 이렇게 움직여지게 딱 봤을 때는 진짜 통짜 부츠처럼 생겼잖아요. 그런 이질감 없이 발목 관절에 움직임을 주면서 포징을 할 때 더욱더 자연스러운 모습을 연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관절은 옷을 이렇게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올라가고요. 팔꿈치 구부러짐도 굉장히 많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나 익숙한 11호 버전의 스탠드 들어있고요. 여기 자세히 보면 스칼렛 위치라고 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손 자체가 지금 중고로 구입을 해서 그런지 이 기본 손 루즈가 아니고 염력을 사용하는 이런 느낌의 손이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반투명한 붉은색 손이 들어가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검지 구부림 각도가 조금은 다릅니다. 이게 기본 손이네요, 그렇죠? 반장갑에 매니큐어를 칠한 모습, 그리고 이 반지까지도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같은 느낌의 손 한 쌍이 들어있고 같은데 좀 다른 왼손이 하나 더 들었습니다. 이렇게 손 모양이 총 7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염력을 사용하는 손 5개, 그리고 그냥 예, 염력이 없는 손 2개 이렇게 들어있네요. 그리고 목걸이가 들어있어요, 목걸이. 이렇게 보시면 거의 뭐 안 보입니다, 이제. 굉장히 작은 목걸이 이렇게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전 버전은 목걸이를 두 개를 찼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하나만 네, 차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요런 살짝 작은 불꽃 파츠가 하나 들어있고요. 그리고 요렇게 큰 불꽃 파츠도 한 쌍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또 요게 빠지면 섭섭하겠죠? 11호 버전이기 때문에 앤트맨이 들어있습니다. 뭔가 뛰어가는 모습을 표현을 해준 것 같아요. 발 받침까지 표현이 되어 있고요. 뒤꿈치가 살짝 떠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끝이네요. 네. 뭐 파츠들은 많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아, 한번 프레임을 꽂는 걸 한번 보여드려야 될 텐데 네, 여기 보시면 구멍이 하나 이렇게 구멍이 보입니다. 그렇죠? 구멍에다가 요를 이렇게 꽂으면 되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 제 나름 제 느낌대로 한번 해볼까요? 아, 뭘 해도 예쁘다! 일단은 요런 느낌. 네. 쏘기 전에 뭔가 이렇게 귀를 좀 모으고 있는 요런 느낌. 그리고 불꽃을 더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네, 그런 느낌도 가능합니다. 요런 느낌. 멋있다, 멋있어. 사실 프리미엄이 붙는 제품들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명품이어서 그런 것도 있고 드렉스나 비전처럼 그 당시에는 인기가 없어서 많이 안 만들었는데 재발매가 안 되고 뭔가 다른 버전이 안 나오면서 희소가치 때문에 뭐 가격이 오르는 경우도 있는데 AOU 버전의 스칼렛 위치가 나와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 친구가 압도적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가격이 올라왔었다라는 거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도 이 친구가 더 잘 나왔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요즘에는 뭐 비전 가격도 조금은 올라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 영상이 올라갔을 때쯤에 완다 비전이 끝나기 때문에 뭐 그쪽 관련된 뭐 핫토이 제품이 나올 수도 있고 TV 드라마 제품들이 뭐 안 나오진 않지 않을까요? 자 그럼 제가 이전에 나왔던 AOE 버전의 완다와 비교를 조금 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의상 코스튬 자체가 아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친숙한 느낌의 완다는 요 가죽 바지에 빨간색 자켓을 입은 요런 느낌인 거고 AOE 버전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치마를 입고 있는 느낌의 완다도 있습니다. 두 개 다 우리에게는 익숙한 코스튬이죠. 자, 근데 여기서 가장 큰 차이는 저는 얼굴이라고 뭐 보여집니다. 각성할 때 눈에 진한 느낌을 좀 주기도 하지만 완다 비전 나온 이유라고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런 옅은 화장인 엘리자베스 올슨과 닮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의 연인 비전이랑 같이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싸우지 말고 이거 하나 빼놓고 네. 아, 비전, 네. 저는 처음에 받았을 때 굉장히 퀄리티 좋다고 생각은 했는데 이렇다 할 뭐 루즈도 들어있지 않고 인기가 상대적으로 좀 덜한 피규어였기 때문에 조금은 뭐 저렴하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완다 비전 버전의 비전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네, 지금 현재 12인치 핫토이에서는 이 친구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둘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한 쌍이죠. 이번에 완다 비전이 나오면서 더욱더 이 둘의 케미가 좋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피니티워에서 잠깐 이제 쌩얼을 공개를 했었는데 완다비전에서는 비전의 이 원래 얼굴보다 폴 베타니의 얼굴이 더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 언마스크 헤드도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또 생각을 한번 가져보면서 아 궁금합니다. 지금 이 TV 드라마가 해피엔딩이었는지 아니면 뭐 다음에 떡밥만 예고하고 뭐 끝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에 들어와서 예, 완다비전뿐만 아니라 뭐 만달로리안 그다음에 나오는 이제 팔콘과 윈터솔저 이런 애들 다 뭐 봤으면 좋겠습니다. 로키도 6월에 개봉한다고 하는데 너무 기대가 되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CG 좀 해줘, CG. 안 돼?